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KG케미칼이고요. 가격적으로는 뭐 크게 흐름 자체가 뭐 바뀌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밑으로 빼지도 않는 계속적으로 라인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뭐 KG케미칼 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 KG모빌리티도 약간의 그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KG스틸 그리고 KG ETS 대부분 다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가격적으로는 대부분 라인들 기존의 어떤 그 뭐 저항 라인이나 혹은 뭐 지지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오늘 KG 모빌리티가 금요일날 외국인이나 기관들 양매수를 주렁주렁 달고 들어왔거든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오늘 뭐 딱히 매도가 나오진 않았죠. 외국인들 14,000주를 빼면은 기관들의 포지션은 달라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KG 모빌리티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뒤늦게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메이저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KG 모빌리티의 흐름만 보면은 KG 그룹주들 지금 충분히 좀 움직일 타이밍은 여전히 뭐 그대로다. 이게 언제 움직일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언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들을 다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 음봉이었기 때문에 키움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랑 좀 같이 들어왔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패턴 중에 하나죠. 딱히 뭐 나간 주체도 없고요. 그래서 삼성 쪽에 매도 나온 게 그냥 키움으로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삼성 쪽이 뭐 되게 중요한 그 물량이고 키움 쪽이 그냥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없긴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. 예, 개인적인 관점인데 그 매수가에 받쳐놓고 그걸 이제 딱 어떤 뭐 신호? 뭐 시그널?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냥 딱 넘긴다거나 아니면은 매도가에 있는 거를 그냥 누가 개인 투자자가 그냥 한 번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한 번에 딱 원큐로 먹었다거나 근데 뭐 6만 주, 5만 주를 원큐에 먹기에는 금액 자체가 좀 크긴 하죠. 물론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코멘트 드리는 부분이고 뭐 가격적으로나 딱히 뭐 그룹주들의 움직임이나 시장의 흐름이나 다 좀 지루한 흐름입니다. 예, 지루한 흐름이고 결국 KG케미칼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져갈지 혹은 뭐 2차전지 같은 그런 대형 업종을 따라갈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따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많아요. 일단 KG모빌리티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완성차 현대나 기아 최근에 현대기아 포지션은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배터리팩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2차전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KG 그룹주들끼리 지들끼리 움직이겠죠. 지금 가능성은 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뭐 흐름이 꺾였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뭐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기다리는 포지션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KG케미칼은 어쨌든 간에 가격 라인을 하단으로는 좀 지켜주긴 해야 돼요. 하단으로 6,500원 여기 라인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영역만 깨지 않고 이 안에서 뭐 음봉이 나오든 혹은 뭐 양봉이 나오든 결국 우리가 이 7,000원을 넘기지 못하면은 그것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7,000원을 뚫어버리는 어느 정도의 좀 몸통이 달린 그런 캔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KG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여주느냐 혹은 뭐 어떤 호재나 이슈 같은 게 나와주느냐 이런 것들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뭐 사실 이런 캔들 지금 거의 뭐 9거래일 연속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고 뭐는 좋고 뭐는 안 좋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제는 웃기고 어쨌든 가격 라인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다림 양봉을 기다리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딱히 나온 이슈는 없었고요. 그나마 이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 어떤 그 KG 모빌리티 이런 움직임에다가 우리가 조금은 더
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짧게 코멘트를 드릴게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이 파란색 글씨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케이지 케미칼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로 한 주 동안 같이 또 즐겁게 매매하고 또 궁금한 거 이런 거 평소에 뭐 주식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도 편하게 질문하시고 하면은 한 주가 되게 또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